네, 요즘 전국적으로 무차별 폭행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20대를 둔기로 내려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40대가 입건됐습니다. 김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서 남성 3명이 술을 마십니다. 머리에 두건을 쓴 남성 A씨가 갑자기 도로로 나오고 뒤따라 나선 나머지 2명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잠시 뒤 A씨는 어디론가 뛰어가더니 가져온 둔기를 남성 B씨에게 휘두릅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아무 저항도 못하고 도로 한복판에 그대로 쓰러집니다.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를 재차 폭행하고 의식을 되찾자 의자를 가져와 위협까지 합니다. 일면식 없는 20대 남성을 둔기로 폭행한 40대 A씨가 붙잡혔습니다.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자리였는데 술을 마시다가 언쟁이 있었고 이후 자신이 근무하는 매장에 있던 둔기로 폭행했습니다. 해수욕장 인근에서 발생한 무차별 폭행은 이곳 대로변에서 10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피해자는 얼굴과 갈비뼈 등을 다치는 등 전치 6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단기 기억상실 증상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있는 비스는 보통 때리지 않잖아요.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도 2차 폭행, 3차 폭행 계속 당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뭐 묻지마 사기나 마찬가지다. A씨는 폭행 현장에서 112나 119 신고 같은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 현장 잡혀가야 될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여기에 우리 이웃으로 있는 거예요. 요즘 시국이 진짜 흉흉하잖아요. 근데 삽 들고 난리 치니까 제가 맞았으면 죽었겠다 싶고. A씨는 레저 관련 종사자로 사건 발생 이후 매장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누가 아는 사람이고 우리 형네도 아니야? 그럼 저도 오늘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도 몰랐었고. 지금 출근은 며칠째? 지금 한 2, 3일 정도 됐어요. 한 3일.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